여기는 앙겔레스 옆에 클락 공항에 붙어 있는 사우나 24시 하는 곳에 왔어요. 근데 한국식 찜질방과 그리고 사우나, 목욕탕, 뭐 마사지 이런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니 그런 건 없고 타올은 있고 비누하고 치약은 있어요. 얘들아 자. 아버님 드라이 드레이드스네. 안쪽으로 가야지 안쪽으로. 찜질방 안으로. 여기 아니네. 거기 말고 안쪽에 속살 있고 찜질방. 회원 요금제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찜질방 사우나만 합니다.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가운데로 찜질방 여기 만납시다. 거기에서 왔다고. 찜질방에서 봅시다. 자, 입구에 이렇게 한국식으로 슬리퍼를 벗고 자, 문을 닫습니다. 뭐 키도 한국과 똑같네요. 그리고 찜질방 옷을 이렇게 받았어요. 들어갑니다. 이제는 뜰게요. 자, 여기 실내를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 손님이 없어서 실내를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식 그대로네요. 보세요. 자, 보시면 한국식 그대로 있어요. 라카룸 옷 갈아입는 곳의 안쪽 화장실에 한번 들어와 봐서 얼마나 깨끗한가 확인 좀 해 볼게요. 화장기도 걸려 있고 슬리퍼 다시 나갑니다. 여기는 1인 수면실이에요. 개인 수면실이라서 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오픈되어 있는 수면실인데 저렇게 매트하고 베개가 준비되어 있네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찜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입구에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룸이 있고 예. 마사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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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테이블이라네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사지 메뉴 볼까요? 네. 아, 마사지 가격이 여기에 500페소 1시간, 그 다음에 1시간 반이 750페소, 네, 그 다음에 발마사지 1시간에 500페소, 뭐 이렇게 쭉 있어요. 네, 가격을 보시면은 되겠죠. 네, 공항 사우나 마사지 가격입니다. 찜질방. 아니, 나 1초만 타고 나갈 거야. 여기는 각개방으로 되어 있는 VIP 룸이네요.
7번 방을 한번 볼까요? 네, 다른 방도 거의 비슷하죠. 네. 파이피름이 하나 더 있네요. 아까처럼 레드 클레이 황토 사우나네요. 뭐 적토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황토라고 봐야 되겠죠. 85도씨 안에가 85도씨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한번 가볼게요. 오 뜨거. 열기가 후끈합니다. 85도 정도 됩니다. 어우 뜨거. 어우 뜨거. 글쎄 제가 문 좀 열고 있었다고 81도로 떨어졌어요. 여기는 소금 사우나네요. 지금 소금 사우나는 72도입니다. 어, 소금 사우나. 여기 뒤에 보니까 어, 예, 이게 소금이네요. 소금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보세요. 네, 벽도 벽돌인데 소금 벽돌인가요? 하여튼 예, 벽돌도 소금 벽돌 비슷하게 보입니다. 황토로 천장은 저렇게 발라져 있어요. 그리고 예, 뜨거워서 얼른 나가야 되겠어요. 72도네, 72도. 자, 전체가 이렇게 천장과 벽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벽에 너무 뜨거워서 매트가 이중으로 깔려 있어요. 실내는 금연이니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뒤에가 이렇게 맨발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아,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터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네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흡연을 할 수 있게끔 의자도 되어 있고 젖더리도 마련되어 있어요. CCTV가 위에 달려있죠. 식당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메뉴를 볼까요? 주방은 뭐 어느 식당 주방이나 뭐 비슷하죠. 네. 네. 직원 아니면은 부엌으로 못 들어간다. 주방으로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다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짐입니다. 15세 미만 사용을 못하게끔 했죠. 북코 세이크가 150페소네요. 그러니까 코코넛 안에 뭔가 세이크를 집어넣어서 쉐이크를 갈아서 집어넣었네요. 그리고 그걸 먹는 게 150페소. 네, 한국 돈으로 3,500원 정도 되겠네요. 아, 아이스크림이 완전히 한국 아이스크림이에요. 한국 아이스크림이 쫙 준비가 되어 있죠.
직계 2,200원. 아, 냉커피가 2,000원 정도예요. 네, 영어로 되어 있지만 뭐 읽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맥주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 평소에는 밖에서 문을 잠가 놓네요. 이렇게 열쇠로 잠가 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아이스룸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이스룸 뭐 말 그대로 시원한 곳이죠. 자, 찜질해서 너무 땀 많으면 이렇게 오, 발이 너무 찹습니다. 오, 지금 한국 같아요. 지금 한국 이 정도로 춥겠죠? 오, 갑자기 정신이 확 드네. 이렇게 냉동 파이프에 얼음이 온 거 보세요. 오, 바닥에 저렇게 판매할 부코, 즉 코코넛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전체 풍경입니다. 이게 들어오면은 볼 수 있는 전체 풍경이에요. 자, 지금까지 공항 사우나 찜질방이었어요.